6시에 그 자리에서 봐. 근데 이제 아내분들을 보내줬어요. 다시 쉬자. 오랜만에 가진 자매들의 시간. 연신 웃음꽃이 피는데. 무서운 것도 보고 재미난 것도 보고 파보고 하려고요. 모처럼의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며 즐겁게 보내는 자매들. 타고 싶었던 놀이기구도 타고 오랜만에 느긋한 마음으로 쇼핑을 즐기는데, 그에 비해 남편들은 하은이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또 맺히네요. 구매해야 되면 아이고 아이고 뜻대로 되지 않은 하은이와의 시간. 여유롭게 있고 싶은 아빠 마음도 모른 채 자꾸만 울며 보채는 하은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 육아로 정신없는 남편들과 달리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자매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3년 하고도 6개월쯤 됐죠. 예. 결혼은 먼저 하셨지만 소금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있었죠. 근데 그거를 우리 두 사람은 사실 좀 거기에 대한 신분 정리를 좀 했어요. 동석을 할 때 가족분들이 다 같이 모인다거나 그럴 때는 내가 존칭을 좀 써서 오형 이렇게 뭐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색하지 않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또 편안하게 태하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서로가 주변 정리를 했죠. 근데 단지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순위를 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순위 정해서 우리가 한번 둘이 있어봤어요. 정말 대화가 진전이 안 돼. 왜냐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10년 넘게 서로가 편안하게 얘기해왔던 그게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그걸 무너뜨리고 그 위치를 정해버리면 꼭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상사가 그 밑에 부하한테 또는 부하가 상사한테 이게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예, 네, 그거는 3분이면 좋게요. 야자 타임도 3분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으로 좋게지 그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어색하더라고요. 하은이를 돌보느라 놀 수 있는 자유는 없지만 먹는 자유는 마음껏 누리는 변우민. 몰래 먹어서 더 맛있겠어요. 자, 나 이걸 좋아하는데 와이프가 못 먹게요. 살찐다고. 그래서 와이프 보내놓고 드시는 거예요?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동석 보니까 어떠세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편분들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생각도 안 나셨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네. 하은이가 아니고요. 남편분이 뭔가 드시고 계신데요. 저 여봐요? 네. 근데 네. 없을 때 먹어야 된다고. 어머! 우리 메뉴가 없을 때 먹어야 되는 거. 뭐죠? 뭐지? 살찔까 봐 그러네. 그죠? 살찔까 봐. 네, 못 먹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 네, 좀 체중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요. 그렇죠. 어느새 어둠이 내린 놀이공원. 밤이 되자 반짝반짝 한층 더 아름다워지고, 육아에 지친 남편들은 자매들의 자유시간이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아내. 반짝반짝. 어? 뭐야? 언제 왔어? 하은아 엄마 왔어요. 잘 있었어? 어? 뭐 했어 형님? 뭐 그냥 애기 보고. 애기 잘 봤어? 잘 봤어. 기저귀도 갈고? 기저귀 두 번. 두 번 갈았어? 밥은 아직 안 먹였지? 밥은 아직 안 먹였지. 좀 이따 먹을까? 좀 이따가 먹여야지. 확실히 엄마라서 오자마자 아이 걱정된 관련된 거나 다 물어보시네요. 네, 걱정돼서. 그래도 잘 있었나 봐요. 네, 저보다 아우, 너무 능숙하셔서. 네, 너무 잘 있었나 봐요. 저는 그냥 뭐 뒷전이네요. 앞으로 종종 좀 나가야 될까 봐요. 안 돼. 말해도 그런 말 하지. 알았어. 어, 순간 응 할 뻔했어. 정신 바짝 차려. 하나만.
남편 변우민의 도움으로 하루 종일 자유를 얻었던 아내. 엄마가 보고 싶었을 하은이를 안고 모유를 먹이는데.